프로님, 많은 분들이 골프가 안 되는 결정적 이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사실 오른발을 오래 붙여놓고 공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른발을 오래 붙여놓고 치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오른발을 붙여놓고 특히 이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오른발을 되게 오래 붙여놓고 치시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오른발을 붙여놓고 치면은 이게 땡기는 볼이 나오지 슬라이스가 교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되게 심해지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체중이동까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은 오래 붙여놓고 특히 이제 오른발을 붙여놓고 치면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빨리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그래서 오른발은 조금 빨리빨리 떼주시는 게 좋고,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른발을 언제 떼냐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아니면은 제가 실제로 공칠 때도 그렇고 저는 오른다리를 조금 빨리 떼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떼기는 떼요. 그러면은 내려와서 백스윙 들어서 내려와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오른발에 대해서는 언제 떼냐보다 어떻게 떼냐가 더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오른발을 떼세요 할 때 이렇게 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른발은요 백스윙 들었다가 이렇게 뒤꿈치가 떨어지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떨어지시는 게 아니고 얘가 옆으로 떨어지셔야 돼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님들 느낌에 이 새끼발가락이 떨어지시는 느낌? 제 이제 신발 보시면 나이키 있으시죠? 나이키가 이렇게 떨어지시는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오른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백스윙 들었다가 뭐 제 입장에서는 좀 빨리 떼는 게 더 좋으니까 바로 이렇게 옆으로 떼주시면은 또 생각보다 임팩트까지는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이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제 스윙이 제가 실제로 다운스윙 시작하자마자 오른발을 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체중이동이 워낙 못하는 선수다 보니까 저는 체중이동을 조금 그래도 연습할 때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얘를 빨리 밀어줘서 체중이 왼쪽으로 가게 하는데 그래서 오른발을 저는 빨리빨리 떼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발이 내려와서 임팩트 때 살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은 앞으로만 안 떨어지시면은 옆으로 떨어지시게 되면은 뭐 빨리 떼든 늦게 떼든 이제 제 레슨 영상을 보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른발은 빨리 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체중 이동도 잘 되고 체중이 왼쪽으로 빨리 넘어가서 회전도 잘 되고요. 그래서 오른발을 떨어뜨릴 때는 최대한 빨리 떨어뜨려라. 자,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냐? 백스윙 들었다가 앞으로 떨구지 말고 옆으로. 여러분들 느낌에 이게 잘 모르시겠으면 오른쪽 허벅지를 왼쪽에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른발이 이렇게 떨어지실 거예요. 들었다가 빵. 들었다가 이게 아니고 이게 자세도 좀 이상합니다. 이게 백스윙 들었다가 약간 진짜 이렇게 돼요. 심하신 분들. 그래서 오른발은 항상 옆으로 떼라. 그 다음에 조금 빨리 떼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다리를 떼는 이제 방법을 이제 아셨잖아요. 자, 이제 다운스윙 때 오른발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가 보통 체중이동이나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체중이동 요즘은 특히 또 지면 반발력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들었다가 자꾸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눌렀다가 이제 보통 이렇게 떼시는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하시는데 누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 오른발은 백스윙 드셨다가 내려오실 때 이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시면은 뒷땅이 되게 많이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옆으로 떼세요 하실 때도 이렇게 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자, 오른쪽 무릎은 백스윙 들었다가 요런 느낌으로 떼셔야 돼요. 요런 느낌으로. 이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옆으로 나가실 때도 구부러지지 않게 피신 상태에서 백스윙 드시면은 오른쪽 무릎은 항상 백스윙 드실 때는 약간 펴지는 느낌은 있으셔야 돼요. 지금 잘 보세요. 요거는 아니고요. 백스윙 들면은 요런 느낌으로 나오실 거예요. 아무래도 어드레스 때보다는 돌면은 조금 펴지는 느낌에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체중 이동을 하실 때도 얘를 유지하시면서 하셔야지. 보세요. 백스윙을 들었다가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서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요런 느낌으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오른쪽 무릎을 조금 백스윙 들어서 펴지는 느낌으로 가셨다가 이거를 구부리지 말고 오른다리를 떼시더라도 구부리지 말고 그대로 유지되시면서 치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오른쪽 다리에 쓰이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오른다리는 떼실 때는 좀 빨리 떼셔라. 그 다음에 옆으로 떼셔라. 피구 치셔라. 딱 세 가지입니다. 프로님 그럼 궁금한 게 다운스윙 때 무릎은 왜 구부러지지 않아야 하나요? 백스윙을 들어섰다가 다운스윙 때 얘가 안 구부러져야 되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백스윙 들었다가 얘가 헤드는 어차피 들었다가 요 안으로 지나다녀요. 요 안으로 지나다니는데 여기가 헤드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어드레스 쓰셔서 자, 요 공간 있죠. 손하고 몸하고 요 공간이 보통 이렇게 헤드가 지나다니는 공간인데 얘가 다운스윙 때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어떠시겠어요? 약간 생크가 좀 많이 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배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이 우측으로 좀 많이 밀리실 수도 있고 이거 실제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길이 요 길에서 무릎을 한번 내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공이 좀 우측으로 많이 밀리는 경향도 좀 있고 이게 심해지시면 생크예요. 이게 심해지시면 생크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이 헤드가 지나다닐 때 오른쪽 무릎이 방해가 안 되게 요렇게 이게 아니고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제 오른쪽 무릎을 좀 잡고 치시면은 방향성도 좀 많이 좋아지실 거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게 얘가 펴져 있으시면 임팩트 힘이 되게 잘 들어가요. 생각보다 요거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구부러지시면 아무래도 다운되는 힘 플러스 무너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공에 힘이 전달이 잘 안 되고 들었다가 얘를 딱 버텨놓고 빵 때려줘야지 여러분들 하체도 좀 잘 쓰이시고 높은 곳에서 친다 그러죠? 백스윙 들었다가 얘가 무너지면은 좀 낮은 위치에서 치는 거고 펴놓고 치시면 이제 서서 치는 느낌 좀 높이서 체를 빵 떨구는 힘이 좀 생기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힘이 잘 들어가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